아직은 못됐어 등 돌린 마지막 한마디도 못 읽어 독하게 Goodbye 와 화가 나서 난 또 이성을 잃어 그래 때려쳐 오늘로 끝이라고 Yeah I don't know 할 만큼 해 내 모든 게 무너지지만 Darling you 피나긴 여정의 끝에 영원한 건 없다고 온 세상이 말해도 Darling Darling you 내겐 너뿐이야 When I was younger, I was foolish 금메달이 쉬워 보였던 어린아이 못난 꼬라지 싸가지 두어 나인덤 서른에 난 그땐 아 웃고 있을지 I go on and on Can't understand how I last so long All you ladies pop yo they like this Stop.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입니다. 팀에서 가장 말수가 좋고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좀 대부분 다 E예요. 태산이랑 저 빼고 E가 극 E, 이제 MBTI. 근데 이제 태산이는 약간 선택적 I인 느낌이어가지고 아, 상황에 따라 다. 네. 그래서 기빨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약간 일상이에요. 저희 멤버들이랑 있을 때 이게 모두가 에너지가 120을 내니까. 네. 본인은 근데 극 I라서. 네. 제일 고민했던 게 저라는 사람이 이제 가진 성격이나 그런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100%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아니면 그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사랑해 주실까라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제 모습 100%를 보여드리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저를 그 모습을 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결국은 제 모습을 이제 천천히 보여드렸을 때 이 모습도 있었네 하면서 또 새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랬을 때 가장 제가 편하고 가장 저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컸거든요. 저는 원더걸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끄러워요. 너무 이 아이 그 성향이 더 튀어나와가지고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말 좀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혁이시죠. 리우에게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춤 계속 춰주시길 리우씨 한번 가시죠 안녕하세요 둘 다 낯가립니다 둘 다 낯을 왜 이렇게 가려 지금이 기회야 네. 결혼하자고 해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평생 관절 부러져라 춤춰 되겠습니다 리우 솔직히 자기 귀여운 거 안다 모른다 이게 참 웃기죠. 네. 무슨? 야, 봐봐. 아니, 이거 귀여운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리액션이냐고. 이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본인이 귀여운 걸 아는 순간 귀엽지 않아요. 원도가 뭐를 어떤 걸 했을 때 많이 귀여워해준다라는 포인트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원도는 이제 제가 웃는 거 되게 좋아해요. 웃는 거. 그리고 기본 하트. 하트. 이것도 있고 아니, 내가 부끄러워 자 리우 씨 네
자, 목 좀 풀고. 네. 리우 씨가 근데 아 이건 해야 돼. 리우 씨 요거는 해야 돼. 아재게 그래서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요거 한다 뭐 요즘. 그러니까 뭐 문제를 뭐 제가 뭐 맞춘다든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왜 멤버들은 이제 다 아는데. 네. 미미 누님한테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좋아. 베를린은 이제 여행 가셨어요 베를린. 아 독일의 베를린. 네.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이유가 뭘까요? 아 베를린에서 물을 먹으면 안 돼요? 네. 아시겠어요? 베블러사? 베블린? 베블린? 베블러사? 독일 수도, 독일 수도. 아니 너무 웃긴 이거 진짜? 이제 본인 이름을 행시짓기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네네. 이거 상당히 지금 이제 몇 글자야? 긴급이에요, 긴급. 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세요. 어? 우리 팀 개그 담당으로서 이건 아니죠. 원래 본인 이름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은하고로 해주세요. 은! 은하가, 은하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핫 헤이키엔 헤이키엔 선비넘? Sorry. 술을 안 먹는다고. 네네. 맞아? 왜 술을 아직도 한 번도 안 먹어 왔어? 네네. 아니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몇 살인 거지 삼아? 저는 이제 스물하나요. 스물하나? 네. 그럼 앞으로도 쭉 안 마시려는 거야 아니면 뭐야?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관심이 네. 없는 거야? 네. 절제할 정도로 먹고 싶지도 않고 술을 마시고 이제 제가 그 이성을 놓을 것 같아서. 오.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자라는 주의여가지고. 이상혁 술 마셔봄. 아 아직까지 안 마셨습니다. 진짜? 네. 딱히 아직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닥 씨도 그렇고 상당히 잘 먹잖아요 저희. 아까웠던 그 위를 여기서 한번 열어보지 않았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형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저 어때? 내가 먹는 거 보니까 배불러? 배불러요. 딴 것도 뭐 먹을까요? 응? 딴 것도 뭐 먹을까요? 안녕 애기들. 누가 애기죠? 애기. 들어봐. 리우 처음 봐. 안녕. 난 젊은 꼰대. 넌 내 꼰대. 오늘 부모님 바랍니다. 첫방 지금은 재현 형의 홈그라운드 등 감수성에 왔고요. 오늘 첫장의 포인트라고 하는 아유 잘한다. 커피 한잔 할래? 내가 차마 존노래까지 못 불러주겠어. 아직 우리가 어색하거든.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다 같이 먹자. 밥도 먹었는데 커피를 먹이려고 그러네. 아이쿠 오늘 어땠어 무대? 그럼 괜찮았나? 아 진짜? 고마워. 이따 보자. 나 저번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리우야 어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와씨.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방송을 설레게 하지 말랬지.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링자님이라는 별명이 좋아서 왕관을 그렸습니다. 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춤을 제가 먼저 추게 된 계기는 이제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손을 잡고 댄서관에 데려가셔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춤을 배우기 시작했었고 춤의 재미를 점점 느껴가면서 먼저 댄서라는 꿈을 가졌어요. 나도 멋있는 안무 짜고 싶다, 멋있는 춤추고 싶다 라는 생각을 먼저 많이 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이제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내가 TV에서 이렇게 음악방송에도 나오고 무대에 서고 TV에 나오고 또 연말에 내가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보는 저런 연말 무대에도 내가 나오면 또 어떨까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가족은 또 어떨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갈수록 거기에 더 매력을 느껴서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꿈에. 제가 공부를 조금 잘 못하기도 했는데 일단 공부랑 안 친했어요. 제가 공부라는 친구를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안 좋아해가지고 좀 멀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말고 나는 춤이랑 더 친하니까 춤이라는 친구랑 좀 더 붙어있고 싶다 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예고를 가면은 정말 춤추는 친구들과 그리고 수업시간에 춤을 배울 수 있다?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다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먼저 한림 예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니 형이 게임을 못하는 줄 알거든요. 아직 공개한 적이 없잖아. 아니 저희 게임을 보여준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죠, 게임을. Is there a specific game that you play or is it a sport or what kind of... PC. Yeah, PC game. Yeah, awesome. League of Legends. Oh. Battleground. And Battleground. 이상혁은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저 진짜 진심이고 그때 리우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계속 제 이렇게 접시 위에 올려뒀어요. 태현아 너 이거 지금 요즘 많이 못 먹었고 배고파 했었잖아 하면서 줬는데 먹었는데 진짜로 없어요. 넣었는데 없어. 야, 저랑 리우랑 인정한다. 차이가 뭐냐면은 리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다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먹고 국이 굽는 자로서의 어떤 특권을 리우는 가지지 않아요. 감사하고 부모님 같은.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이제 미버스 라이브를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잘 주무셨어? 있어요. 근데 어,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태양 선배님은 똑같이 따라. 아, 그게 여러분? 아 여러분 말, 여러분 말. 그냥 멘트. 오, 해요? 나 이건 처음 들어봐. 해봐요. 항상 근데 이제 딱 걸어 나오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샤인 태양입니다. 여러분 노 준비 됐어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묘하게 들려. 그거 좋은데? 약간 있습니다. 어, 진짜 잘해요. 문화 좀 이런 거를 맞추고 이제 결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 교통 정리하는 시구나 리오 씨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저희도 되게 선배님과 비슷하게 칼군무를 못해요 저희가. 그게 뭘 비슷하던데? 아니 저희 핵. 너 빼.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얼마 전에 봤거든요. 이제 무라고 칼군무가 아니라 저희가 애청자여가지고 싶대서.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한 게 아닐 텐데. 어, 그래서. 아, 저희도 저희 입으로 저희 칼군무 못합니다라고 하진 않는데 그런 평가가 있으니까 저희도. 아, 네. 아 그럼 우리 리우 씨가 생각하는 빅뱅 그냥 무였다. 아,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의 청춘을. 아, 무맹이었네 거의. 그래서 우리가 뮤뱅 안 나고 무뱅을 나갔어. 올해 졸업한 예비 간호사인데 친구들은 다 졸업 예정으로 취업했는데 나는 장교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 정도 늦어졌어. 나도 모르게 계속 조바심이 나는데 어떡하지? 주변을 조금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봐봐요.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늦게 걸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상황에 옆에 사람이 뛰어가요 막. 그럼 어? 옆에 사람이 뛰어가네? 나도 뛰어야겠다 하지 않잖아. 어, 그냥 이 사람 뛰어가는구나. 아니면 인식조차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는 이 길거리에 놓여졌을 때 그냥 내가 이 난 어디를 가야지만 보는 거지 옆에 사람이 뛰어가는 거에 보고 걸어가는 거에 나보다 빠르게 걸어가는 거에 보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들고 지쳐요. 오케이? 나는 높은 성적을 받곤 했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내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높고 내가 그들을 실망시켰을 때 내가 뭘 해야 해?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성적을 받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거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춤을 췄던 이유도 온전히 일단 제가 저라는 사람이 먼저 기쁘기 위해서였지 내가 춤을 추는 건 인해서 부모님이 기쁜 거는 그 다음이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일을 해야지 그게 우선이어야 돼야지 다른 사람이 먼저가 되게 되면은 그럼 나라는 사람을 챙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 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길인 걸까 싶기도 하고 막상 또 요리하고 누군가 내 음식을 먹고 기뻐해 줄 땐 기뻐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연습생 그리고 그 연습생 전 이 되게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있을 때도 항상 저는 생각했던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내 일이 맞는 건가? 할 수 있을까? 항상 미지수였었거든요. 근데 저도 같았어요. 제 춤을 보고 제 노래를 듣고 누군가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때나마 제가 조금 그런 고민,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저는 그것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으로 그냥 이 일에 임했었냐면 못해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 근데도 내가 아니다 라면은 그냥 안 하지 뭐. 그 대신 내가 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내 전부를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즐기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 댄스부 부장 됐는데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야. 뭐 댄스부 부장이라는 자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하니까 가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영 오빠 춤을 커버하는 분이 저희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제안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미버스의 저희 안무나 이렇게 춤 커버해 주시는 거 올리시면은 춤 커버하리우 이걸로 올려주세요. 춤 커버하리우 그러면은 제가 많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되게 귀엽겠네요. 춤 못 춰도 올려도 되는 거지. 아이 그럼요. 춤은 못 추고 잘 추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잘 재밌게 즐겁게 그게 중요하죠. 리우 사복 너무 예쁘게 잘 입잖아. 그래요? 리우는 옷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저는 옷 살 때 그냥 만약에 이 자켓이 있으면은 이 자켓이랑 이거랑 입었을 때 이쁘겠다. 자켓이랑 바지랑 입었을 때 이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머릿속으로 집에 있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옷으로 코디를 하고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거 자켓 이쁘다 하고 사진 않고 머릿속으로 코디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쁘다 싶으면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데뷔 500일이에요? 오! 진짜요? 오! 하나씩 뽀뽀 빨리 묶어주세요. 아 어떻게 해요? 묶어주세요 빨리. 형님 보여줘요. 형님 보여주세요. 나도 혹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거를 왜 어려워해요 낚시. 나는 가까운 건 아직 좀 그렇고 그럼 어깨 뽀뽀라고. 어깨 뽀뽀. 아 이거 아니야. 아 은바페 선수랑 몸싸움 가야지.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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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야 리우 아 뭐해! 시간은 못 받게 생겼잖아요. 안 돼. 안경 벗어. 안경 벗었어. 멋있게 잘 생기셨어요. 저한테 제일 많이 연습생 때부터네? 맞아 아니에요. 지금 어그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Do you agree? Do you agree? Do you agree? 연습생 때부터 맨날 장난치고 얼굴 가지고 맞아요. 혹시? 네? 근데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 둘 다 두부인데. 아 근데 이거 좀 할 말이 있어요. 저 뭐? 생각보다 두부 아니에요. 실물. 아 이거 무슨 말이? 형! Hey! 저 실제로 봤던 원더 빨리 얘기해봐요. 아니, 진짜. 얘기하고 아니, 생각보다 얘기하고 진짜 오죠. 두바 아니에요.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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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골 주는 듯했고 모르겠지만 너와는 지붕 휠 걷는 듯했는데 I never love you. 뭐야? 야야야야 귀엽다 이거 야야야 귀엽다 안돼 역시 티라노. 야. Want to kiss you right now. I get you or not. 하하하하. Scar. Scar. I'm taller than you. Yeah, yeah, 여러분. 내 안에 가차 확 가차.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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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